중국은 996을 넘어서서 007에 예, 007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 52시간에 갇힌 한국의 반도체라는 뉴스 제목을 보며 예, 든 생각들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996이 뭡니까? 9시 출근해서 9시 퇴근하고 주 6일 근무한다라는 겁니다. 007은요 그냥 00 출근과 퇴근 시간이 없는 거고 주 7일 일한다라는 게 007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정을 쏟아서 이제 근무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국, 그리고 한국은 주 52시간에 갇혀서 더 이상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열정을 쏟거나 더 열심히 하지 않고 칼 출근에 칼 퇴근하기 때문에 그 근로시간에 얽매여서 더 이상의 성장이나 발전이 없다라고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뭐 996이니 007이니 얘기하지만 그보다 지금 현재 한국 반도체 삼성이나 SK의 문제가 뭡니까? 노력하지 않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 뭐가 혁신의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삼성의 CEO와 그 경영진들, 그들이 적폐이고 그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이 기술에 대한 이 혁신을 부르짖지 않고 그들이 관리 마인드로 젖어서 그렇게 이제 흐지거리들을 하고 있으며 되려 이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근무시간만 늘려서 이 상황을 타개하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이 적폐인데 이 바꿔야 될 자신들이 바뀌어줘야 될 자신들은 바뀌지 않고 자신들의 자리를 공고히 하며 이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아랫사람들에게 실무자들에게 당신들이 더 근무하지 않아서 무료봉사하지 않아서 열정을 쏟지 않아서 이런 사단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 52시간이 FM 맞죠.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요 일이 있는데 일을 중도에 놔두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 사무실에서 보고서나 들여다보고 펜대나 굴리면서 맞다 틀리다를 두드려대는데 실제로 필요한 건 뭡니까?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 현장에서의 이야기, 현장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더 찾아보고 살피면서 개선시키려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신들이 뭐 대단하냐 이제 까불어대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이 아니고 뭘 고쳐야 되고 뭘 유지해야 될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거지, 예, 실무자들 일하는 시간 집에 가지 않고 야근 불사하고 주 6일 근무하고 주 7일 근무하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뭐가 좀 잘못됐다. 언론의 기조도 그러하고 또 이제 경영진들의 마인드도 그러하고 좀 자기들 위주로 이제 해석하고 풀어나가는 것 같은데 그건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나라가 좀 이제 대통령이 질질을 하니까 이제 각 기업의 주요 기업의 경영진들도 전부 다 이제 미쳐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 거죠. 혁신을 하고 경쟁을 하고 뭡니까? 이재용이라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그가 무조건 예, CEO로서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가 능력이 없으면 더 능력이 뛰어난 다른 누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맞는 거고, 삼성전자든 아니면 SK든 신세계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재벌 3세들 자기들이 땀 흘려가지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만들지 않고 태어나 보니까 재벌 3세로 이제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취미 활동하듯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화가 나는 거죠.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인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기용하지 않고 자기 옆에서 딸랑거리는 이들만 이제 챙겨가지고 까불어대다 보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의 모습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떤 모습들을 만나게 되겠습니까?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참으로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잘 공유하고 잘 따져봐야죠. 잘 헤아리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이 참 녹록지 않다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야죠. 차분히 움직여야 되고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매우 당연한 건데 지금의 시대에 너무 뭐 996이니 007이니 하는 이 근무시간 자체만으로 너무 재단하는 건 좀 편협된 사고가 아닌가, 과거에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의 이유가 뭡니까? 정당하게 근무를 시키고 나중에 야근이 필요하면 야근 수당 더 주고 일 시켜야죠. 왜 공짜로 996 시키고 007을 시키려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근 수당 주고 뭐 여러 가지들 하면 남는 게 없다, 비용이 너무 늘어난다, 그러면 또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무작정 무료 야근을 강요하고 요구하면 사회가 그걸 허용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과거의 논리들, 과거의 관행들을 계속 강요할 수만 있겠냐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뭐 한국식이다 아니면 규모 국어식을 계속 강요하다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해외에 이제 현지에 진출해 가지고 한국식으로 운영하다가 그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벌금이나 아니면은 과징금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FM대로 합법적인 걸로 적용해야 됩니다. 또한 저는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곳 안에서 마냥 젊은 친구들, MZ세대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열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죠. 솔선수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조직의 분위기가 전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자기만 농땡이 부리고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이가 있을 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저성장에 기회는 줄어들고 많은 이제 어려움, 고충들이 아마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삭 죽기 하고 뭐 한 방울이라도 쥐어 짜내고 하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윗선에서 경영진에서 리더들이 일선에서 방향을 잘 잡고 잘 이렇게 움직여 나갈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실행을 해 나가면 예, 다듬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앞으로 더 많이 변하고 예, 혼란들도 많을 거다라는 것. 그래서 더욱더 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고 또 강구도 하고 애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잘 살펴보고 잘 따져보고 좀 신중하게 움직여야죠. 그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현실,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리며 우리가 어떻게 지낼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